이번 주 주요 교육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부문에서 금상 3명 등 총 25명이 수상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초중고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제35회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경시 부문에서 금상 3명 등 총 25명이 수상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10명 등 총 26명이 참가해 25명이 입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1명이 입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는 초중고의 정보인재들이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 구성과 구현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소프트웨어 분야 경시대회입니다. 특히 이 대회에 최연소로 참가한 청주 낭성초등학교 최연우 학생이 초등부에서 금상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으며 중등부에서는 충주 미덕중 이온조 석재원 학생이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경 예산에 8천여만 원을 편성해 직영 어린이 통학버스 약 260여 대에 좌석 확인벨, 동작 감지 센서 등을 9월부터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좌석 확인 벨 시스템은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뒷좌석에 있는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경광 등이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임차 차량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에 안전벨 등 학생 안전장치 설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교육과 안전인프라 시설을 강화해 학부모의 불안감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초중고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방과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를, 중학생은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과서와 교복비를,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 가구 학생 137명에게 6,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